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서 오세요. 일어 앉으세요. 예. 어디 불편한데라도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선생님 만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연민가요? 그랬군요. 선생님 알고 계셨죠? 저랑 우리의.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세상 인연이 참 재밌네요.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의 짝으로 선생님을 욕심냈었어요. 예, 기억합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애가 선생님에 비해 너무 부족해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선생님은 의사신데 우리 애는 겨우 동네 세탁소나 하고 있고. 세탁소가 어때서요? 워낙 고된 일이라 걱정되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연미 씨가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대단하고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네요. 근데요, 저번에 왔을 때 지방 병원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연미 씨 곁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